뭐 처참했죠. 뭐 일단 벤치에도 앉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전혀 언급이 없었나요? 경기장 경기 당일날 당일날 알겠어요. 당일날 네. 오전에 이제. 네. 이제 클럽들 돌아다니고 있고요. 뭐 네. 얼마 전에 아약스도 갔다 왔고, 네. 뭐 이제 또 PSV도 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클럽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유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럽에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단계이고 네. 또 뭐 이제 다른 것 쪽으로는 뭐 이제 행정 쪽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뭐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제가 부탁으로 일단 아약스의 네. 유스 시스템을 좀 보고 싶다. 네네. 어떻게 선수를 키워내는지 또 어떻게 선수를 스카우팅하는지 지금 현재 많은 구단들 돈이 많은 구단들에서 어렸을 때부터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혈안인데 어떻게 해서 아약스라는 팀은 그 틈새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러 갔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뭐 행정 쪽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네. 현재 상황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듣고 네. 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서 서로 얘기를 나눴죠. 워낙 그런 유소년 시스템에서 유명한 클럽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어떤 철학을 갖고 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해서 그 유소년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아약스는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역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틀 안에서 좋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네.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선수를 배출하려고 하느냐 가장 큰 틀 안에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갖춰져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은 뭐 행정 쪽 관련된 일을 좀 하기는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AFC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제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무래도 조금은 심도 있게 AFC랑 좀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네. 뭐 그것이 잘 된다면 뭐 후반기에는 아마 AFC 쪽이랑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뭐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클럽에 들어가서 좀 네.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시 감독으로 네.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 구단으로 쌓이는 가장 최상의 카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누가 후임이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시즌 동안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정식 감독에 대한 제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클럽이나 솔샤르 감독에게나 뭐 두 모두에게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이거 아마 그게 블랙번전이었을 텐데 뭐 솔샤르를 노리고 했다기보다는 루니를 받고 했는데 이제 루니가 그 공을 못 받으면서 뒤로 흘렀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소셜과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저에게 행운이죠. 근데 뭐 사실이에요. 소셜이 워낙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골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들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죠. 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경기를 보느냐 어떻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좀 남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소셜 선수의 가장 특이한 부분이 네. 교체로 출전해서 많은 골을 넣었다는 부분이었는데 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라는 데 고민은 이제 소셜 선수에게 들어서 이제 그 의문이 풀렸었는데 네. 그거는 자기는 경기 중에 단지 앉아서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경기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지금 상대 수비수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이겠구나. 또 계속해서 경기를 보면서 약점을 파악하고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공략해야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해서 결국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골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의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벤치에 있는 선수들에게 교체로 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그런 생각을 또 관점을 보여주는 자세였다고 생각하죠. 그때 당시에는 퍼거스 감독이 은퇴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기 때문에 또 과연 누가 웬유 감독이 될 거라 예상을 하지는 못했었죠. 네. 과연 언제까지 퍼거슨 감독이 맨유 감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커서 네. 하지만 그래도 맨유를 경험했던 선수가 맨유 감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선수의 심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네. 시즌 막바지에 확실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챔피언스 리그도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리그에서도 4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잘 됐고 솔샤르도 잘 지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결과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떨어지면서 또 리그에서도 한 경기 이제 발목이 잡히면서 뭐 그런 시즌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압박감 또 4위에 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들이 조금은 강하게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거기에 그걸 압박감을 좀 견디는 데 힘들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경기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뭐 제일 처음 연락은 아마 네덜란드에서 그 FA컵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길에 네. 아 이제 포커스 감독께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그때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죠. 뭐 처음 대화했을 때는 맨유에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제 제가 대화할 때 PSV였으니까 PSV에서 왔던 반디슬 선수를 이제 언급을 하셨죠. 반디슬에서 와서 맨유에서도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잘할 거다.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고 단지 이제 아주 천천히 얘기해 주셨어요. 영어를 네, 저도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할 때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말씀하셨죠. 제가 와서 직접 미팅할 때 들었던 영어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훨씬 알아듣기 쉬운 단지 지금 순간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팀을 지속적으로 좋은 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또 거기에 맞게 선수를 영입하고 또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팀이 11명의 베스트 멤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군 스쿼드 25명, 30명 되는 모든 선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에게 믿음을 주고 그 선수가 그 믿음에 대한 그 보답을 경기장에서 100%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던 부분이 포커스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참했죠. 뭐 일단 벤치에도 앉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전혀 언급이 없었나요? 경기 당일날 알았어요. 당일날 오전에 이제 감독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충격해서 제가 오늘 경기를 못 뛴다라는 얘기인지 이게 벤치에 앉는다는 얘기인지 안 앉는다는 얘기인지가 전혀 이제 감이 없어가지고 이제 경기장 가서는 알았죠. 이제 벤치에도 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경기장 가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때 글쎄 기분은 정말 멍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지금
현실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컸었죠. 호구 감독님은 지금도 만나면 미안하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과거는 과거니까 뭐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뭐 일단 이제 팀은 다 이제 우승을 해서 다 우승을 했으니까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 기뻐하는 상황에서 이제 파티를 하죠. 이제 보통 이제 결승전 다음에 이제 뭐 지든 안 지든 어쨌든 가족들도 다 오고 이러기 때문에 파티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제 그 파티장에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뭐 저에게도 물론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제 그 당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었죠. 얼마나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분이 뭐라 그럴까 그 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거스 감독님을 미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다라는 거에 대한 분함이 계속해서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남아있죠. 아시아 최고 선수는 누구냐? 손흥민이냐 박지성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시아 최고 선수 This is 오만이다. 꿀팁이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